제가 1억 개를 모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쉽잖아요. 저는 계산 쉽게 하려고 1억 개를 어찌됐든 목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는 그거 돈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제가 잘하는 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시나리오 그려가면서 스토리를 완성을 했는데 400억이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은 사이먼이고요. XYMON입니다. 일단 저는 투자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가 또 제 길인 것 같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또 전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2016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운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진입한 시기가 상당히 좋았고 또 제 적성하고도 좀 맞아서 상당히 재밌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또 투자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 16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찾는 과정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를 길게 이어가고 싶다 생각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제 기본 철학이고요. 일단 비트코인을 제가 얼만큼 모았는지는 좀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지금은 비트를 많이 모아가고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억 원 이상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자산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고하면서 제 작년 자료에서 이제 여기 보면 24만 8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 코인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에서는 이게 40만 원까지 갔었어요. 30만 원 후반대까지 갔던 거라서, 이거 역으로 계산해보면 24만 개라고 하면 금액이 900억이 돼요. 뭐 대충 러프하게 하면. 그래서 규모,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샀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았던 것 같고, 그 밑에 모으는 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700만 개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 스테이킹 전체 수량이 7천만 개예요. 그래서 7천만 개 중에 제가 10%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채굴풀 아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거 상당히 무게감 있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공개하는 건 제 또 너무 제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너무 돼버리기 때문에, 시가총액 또 얘는 500위권 넘어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아직 숨겨져 있고 괜찮겠다 싶은 거를 찾는 거를 투자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7,770만 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랭킹이 나와요. 코인 프로젝트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보시면 제가 7,700만 개니까 녹색 부분, 요 윗부분이 저보다 많은 분들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재단 물량도 있을 거고 거래소 물량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개인 중에서는 아마 뭐 상당히 상위권의 보유량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제가 스테이킹이랑 에어드랍을 매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에서 2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을 갖고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거 코인도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성격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대체로 제가 투자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 투자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면, 16년도에 이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또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했죠. 근데 다단계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인도 다단계가 많았거든요. 리플도 다단계로 풀렸었던 적이 있고, 사기로 판명된 코인들도 다단계로 많이 풀렸었는데,
이제 지인분 통해서 이제 저는 좀 그런 거를 감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다단계. 그래서 그 감별하는 과정에서 16년도 초에 어떤 코인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거래가 제가 살 수 있었고, 비트코인을 투자 가능하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17년도 뭐 18년도 이렇게 그쯤에 투자할 때는 비트로 하다가 비트를 더 모으고 싶어서 이더리움으로 갔다가, 이더리움 수량을 제가 5,000개를 모으고 싶었는데 2,000개까지 모았다가 또 어떤 또 팔아야 될 상황이 돼서 1,000개로 가격이 줄고, 그러니까 5,000개를 못 모으겠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저도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스트라티스 같은 거 해서, 그때 저는 저도 본의 아니게 떠밀리듯이 알트코인으로 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최선의 선택을 매번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떤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생겨나면서부터 제일 상승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코인들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제가 어떤 코인, 많은 코인들을 해서 제가 자산을 많이 이룬다기보다는 한두 가지에 제가 집중해서 코인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제가 모을 수 있는 제 한도 내에서 제 그릇만큼 크게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렇게까지 보통은 잘 안 모으셔요. 모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모으는 그 원동력은, 이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은 자기들끼리만 이 공유하지 않고 초기 투자로 들어가는데, 그 초기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빠르게 엑시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한 자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한 자리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운명과 함께 하는데, 대신 나도 어느 정도 스스로가 제가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급등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전 안 왔다고 보는 입장인데, 21년도 급등장 아니면 앞으로 올 급등장, 18년도 급등장에 이걸 찾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고요. 정말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시장이 머물러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안 되는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뭔가 찾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이렇게 모으게 됐고, 저는 이번 불장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로 사는 거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에 10%든 5%든 그 정도의 퍼센트가 늘어나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새로운 거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옥석을 그래도 가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량을 좋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모은다는 걸 목표로 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돈을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머무르는 제 방식인 것 같아요. 돈을 목표로 해서 돈을 목표를 수량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벌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장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비트라는 걸 갖고 있으면 현금을 제가 인출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제가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모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제가 21년도 불장 때 했던 방식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바꿨고 리서치도 좀 더 광범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도, 18년도 그쯤에 수익 실현할 때는 제가 스트라티스라는 거를 했었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150배를 오르고 가장 각광받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화를 제가 저도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분양받으면 다 팔아야지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박상계의 난 있고 그 저희 법무부 장관님이 암호화폐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폭락했을 때 그쯤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잔금을 또 치고 뭐 분양 하여튼 뭐 당첨되고 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그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할 수 있었죠. 그 뒤에 했던 21년도는 19년도에 제가 이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중국의 어떤 시스템 굴기를 일으키겠다, 뭐 그런 산업 굴기를 일으키겠다 그런 하는 분야로 선정하면서 중국 관련된 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중국 쪽이 아마 큰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물류를 타겟으로 하는, 이렇게 물류를 기록하고 물류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상품들이 블록체인이 올라가서 거래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국에 이제 짝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품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대대적으로 키운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체인이라는 거 제가 19년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 얘기 뉴스가 나오고 중국 쪽으로 투자를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사람들이 얘기는 했지만 정작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비체인은 정말 언급도 안 되던 코인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네오나 이오스나 이렇게 그런 거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었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것들을 명분을 여러 가지 찾다가 비체인은 제가 5원대에 많이 들어갔어요. 5원대, 6원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거 하면서 이제 비체인을 또 갖고 있으면 토르라는 걸 줘요. 그래서 토르라는 코인을 기업들이 어떤 물류 어떤 그 제품들을 바코드해서 그 블록체인에 올릴 때 사용하는 비용이 토르거든요. 비체인이 아니고. 그래서 비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토르를 보상으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시스템에 대한 투표를 할 때 그 비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 운영할지, 비용 거래 비용 깎을지 올릴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투표를 하는데, 저는 토르가 기업들이 쓰기 때문에 토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토르 가격은 비체인에 비해서 아주 아주 쌌어요. 비체인도 관심이 없는데 토르는 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차이나 월마트, 월마트 차이나가 자기들의 물류를 비체인 위에 올렸고, 이게 이제 상하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라는 브랜드도, 의류 브랜드도 그렇게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지표로 확인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토르를 저는 샀어요. 그래서 토르를 모은 게 제가 여기서 이제 3억 개가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4억 개까지 모았어요. 그럼 4억 개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거든요. 이게 확대해 보시면 15위 정도 되는 게 지금 4억 7천 개고요. 제가 이거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 제가 4억 개를 모을 때 그때는 6위 정도였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 바이낸스나 뭐 거래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크립토닷컴이라든가. 그래서 개인 중에서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저는 그 넘기고 모으고 하면서 가격은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싸게 사고 그냥 안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개수를 늘리는 투자에만 집중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투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토르라는 걸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100을 썼다고 하면 이거를 사용료를 깎아주자, 깎아줘야지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100을 쓴다고 하면 그거를 10으로 낮춰줄지, 사용료를 1로 낮춰줄지를 투표했는데, 첫날부터 10을 뭐 10몇일 투표를 하는데 첫날부터 1%로 낮추자는 거예요. 기업들이 사용료를, 토르를. 제가 4억 개를 모았는데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수요가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저는 바로 팔았어요. 그날 그 4억 개를 비체인으로 바로 다 바꿨어요. 그냥 뭐 수수료 뭐 가격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그날 다 바꿨고, 그게 다시 돌아오니까 1억 개가 됐어요. 비체인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몇 달, 한 두세 달 있다가 그게 400원이 됐거든요. 제가 1억 개를 모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쉽잖아요. 저는 계산 쉽게 하려고 1억 개를 어찌됐든 목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는 그거 돈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제가 잘하는 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시나리오 그려가면서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를 완성을 했는데 400억이 돼 있으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1년도 그 첫 번째, 그 두 번 오르고 내릴 때 첫 번째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이걸 수익화할 거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 이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값이나 뭐 제가 제 선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투자가 작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사면서 그런 식으로밖에 제가 이렇게
수익 활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쭉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 규모 커졌을 때 아내가 돈을 인출하라는 게 너무 성화가 커졌어요. 실은 전체 규모가 1억일 때도 1억 다 찾아라, 10억일 때도 다 찾아라 이렇게 계속 계속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저도 와이프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내 말 듣고 이제 제가 팔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20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만큼을 제가 팔았어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그때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70억이 순간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출해서 그냥 남들 같으면 강남 빌딩 산다 그럴 것 같고 뭐 이걸로 뭐 뭐를 할 게 많겠다고 하지만 막상 이 금액을 제가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간 거고 이거를 인출하고 하루를 못 버텼어요. 하루 못 버티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빠진 거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인출을 포기하고 인출을 안 했어요. 결국엔 이렇게 큰 금액의 인출을 안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거래 지갑에서 비첸이 빠져나간 기록인데 2023년도 작년 초까지 이거를 그대로 보유로 다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스스로 발전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목도 좀 선정을 좀 다르게 하고 또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준비한 거에 결과에 맞게 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인출을 해서 다른 데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실패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일 피크일 때 못 팔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팔 수가 없게끔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가 투자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게 아니고 제 본업에서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투자하면서는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경을 잘 안 쓰는 이 제가 하는 방식 자체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일부 갖고 있던 게 신원을 찾을 수 없는 모네로라는 코인, 뭐 지캐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거는 익명성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다 상폐가 됐어요. 그 코인을 제가 조금 비중 있게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상폐하겠다. 익명성 코인을 범죄에 악용되고 정말 이거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상폐한다는 게 나왔는데 그걸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 제 일을 하다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서 버튼을 잘못 눌렀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금액에 매도가 걸려버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게 거의 뭐 상폐 위기까지 뭐 다 상폐가 됐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먼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그런 게 제 본업에서 하여튼 그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주 후회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첫 번째 실패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실패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70억을 인출해가지고 욕심을 더 냈던 거. 제가 욕심을 안 내고 그거를 그냥 놔뒀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는 한 번 판 거에 대해서 제가 미련을 갖고 계속 더 욕심을 냈던 게 저한테는 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는 그 너무나 큰 마지막 상승장 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21년도에 이제 첫 번째 상승장과 두 번째 상승장 이게 두 번 오르고 내렸잖아요. 이게 갈라코인이라는 걸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봉이 보여요. 이 첫 번째 올라간 이 봉이 21년도 9월 정도인데 그때 5배가 올랐어요. 저는 그때 제 투자금 6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왜냐 그때 저도 유동성 이제 인출을 현금화 계획이 없으니까 재투자는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평가받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밸류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5배가 바로 올랐어요. 근데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같이 하셨죠.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상승장이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고 다 투자를 실제로 해요. 그게 정말 아쉬운 건데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조용할 때 하락장에 때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지만 상승장에서는 너무나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이 거의 이 전체 상승장의 끝물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5배가 올랐고 저는 이때 팔았어요. 좀 무서운 마음도 들었고 어쨌든 팔았는데 이게 쭉 가다가 마지막 불꽃을 이때 튀었는데 제 지인분들이
많이 올라서 수익 내면서 너무 좋은데 저는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넘게 제가 그때 5배를 올라서 팔았는데 이걸 안 파는 거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4,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돈으로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해서 매도를 했으면 미래는 전혀 갖지 않아야 되는데 가까운 지인이 제가 추천한 걸로 인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가격을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제 투자가 다 무너졌고 정말 큰 하락 시장 때 제가 어떠한 수익화를 좀 더한다든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때문에 투자 전체에 대한 그림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크게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과를 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성과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 판단한 이후에는 최대한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이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은 봤지만 저에게 너무나 뼈아픈 투자의 기록입니다. 그 비트코인 뭐 가치 투자 얘기했는데 뭐 제목에선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과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었고 투자도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 투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에 따라 그냥 투자하는 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사니까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걸 사는 거는 가치 투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진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치에서 뭔가 답을 얻었을 때 그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투자가 바탕이 된 투자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으로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